일단은 이제 우리 그 텍스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당연히 그 짧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 이제 편법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 볼 때는 문제부터 당연히 봐야겠죠? 자, 문제부터 보니까 뭐 What is the article mainly about? 이거는 그냥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this purpose question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주제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정독. 자, 정독해 보니까 The vibrant image from artist Juan Toro's latest canvases depict. 자, 이거 지금 문장 구조상 얘가 지금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 기출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타이포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미저리 이거는 언카운터블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S가 붙어야 돼요. 디펙칠. 이렇게 주어 동사예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 이건 원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vibrant imagery. 그러니까 아주 이제 생생한 그런 이미지. 뭐로부터? 주안 토로의 최신 유화 작품으로부터의 생생한 이미지가 depict, 묘사합니다. depict, 뭐를요? memories, 기억을 묘사합니다. 어디로부터의 from the artist's childhood in Quito, Ecuador. 그러니까 에콰도르에 있는 이 지역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묘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작품, 그죠? 이 작품인데 어떤 작품? 최신 작품. 최신 작품에 뭐가 있었느냐? 유년 시절에 대한 게 있다. 라고 지금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콤마를 동반하는 어떤 그 접속사 있나요? 없죠? 이건 역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버타고 하웨버는 이거는 이제 생략이 불가능해요. 보통. 버타고 하웨버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순접으로서 첫 번째 문장, 토픽 센텐스에서 주장한 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건 뭐냐? 이 주안 토로라는 이러한 사람의 최신 작품에 대한 그 유년 시절을 드러내는 최신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전제를 가지고 A 갑시다. The ways, 방식인데 토로가 포획한, 사로잡은 방식이래요. His experience as an immigrant. 이민자? 요 내용 있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B번. The subject matter informing Toro's recent works. 일단, subject matter.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주제란 뜻이에요. 주제. 혹은 소재란 뜻까지 있습니다. 그 주제란 소재입니다. 뭐, 알려주는 거야. 토로의 최근의 작품들을. 아, 이거 지금 결론은 뭐냐? 이게 보시면 이 recent work 있죠? 이거랑 latest canvas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paraphrase 된 거죠. 이렇게 paraphrase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얘가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챙기셔가지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The symbols to employ to portray Ecuador.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징 관련된 거 나왔는데 첫 번째 문장에는 없었고, 두 번째, 토르의 역할입니다. In the world of Ecuadorian art. 일단은 이제 어떤 국가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요첫 문장에서는 작품 자체에만 이야기를 했고, 최신 작품의 유년 시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되셨나요? 결론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콤마가 나와 있는 접속사가 없는 한 가능하면 이제 첫 번째 문장 보고 푼다. 그런데 주장이 이게 통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도우나 뭔가 법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두 번째 문장 봐야죠. 그런 구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opic sentence가 나오고 처음부터 그냥 주장을 바로 한 거예요. 왜? 글의 종류가 뭐다, 이거는? 연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탑피 센텐스가 지금 제시가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B번 읽었을 때 이거 답 같다. 그러면은 이 뒤에 읽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결론. 이거 읽었죠? 첫 문장 읽었죠? 그리고 요 두 개 읽었죠? 이렇게만 읽고 답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럼 당연히 시간은 단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거를 다 보기를 다 보고 이거를 다 읽으려고 하면은 뒤에는 다 못 풀어요. 텝스 자체의 특성이. 되셨나요? 오케이.